큰 일을 해냈었습니다. 어우, 네, 포부도 당당해, 포부도. 아까 네. 막 참사무관하고 막 싸우던데. 아, 네. 네 아까 막 투쟁력이야. 주먹으로 치는 네. 것 같으세요. 주먹으로 그래. 칠까봐 나요. 주먹이 이렇게 조여져 있었어요. 예.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예. 또 딴 거 있잖아, 또. 이거 우리, 테이프 뜬 거 있잖아요. 네네. 테이프 뜬 것도 이것도. 우리 김 사무장과 함께. 예, 오늘 김 사무장입니다. 예, 예. 법원에 갔다 왔습니다. 예. 예, 의동환 변호사와. 예, 이거 함께. 테이프. 예, 이 테이프. 이거 중국산이에요, 중국산. 제가 볼 땐. 예, 이 테이프. 와. 스카치 테이프도 붙어 있고, 또 일반 테이프도 저기 노란색, 똥색으로, 황색으로. 네, 여러분들은 지금 감정 와. 대상물을. 예,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예. 이거 보세요. 아니 이게 진짜 이거 보세요. 와 이거 이건 진짜 그러니까 중국산으로밖에 볼 수 없는. 예 지금 보시는 네 이거 보세요. 이것이 연수울 투표지입니다. 그 감정 대상물이 예, 된 야 연수울 투표지입니다. 연수울 투표지. 예 우리 이동환 변호사 스카치 테이프도 붙어 있어요. 스카치 테이프 이 찢어진 거 찢어진 거 스카치 테이프도 붙어 있어요. 이게 와 이 그러니까 이 테이프가 어디서 나온지만 우리가 밝혀내면 되거든요. 이건 검찰이 해줘야 됩니다. 이두봉 검사장이 해줘야 됩니다. 오늘 그 네. 인천지검에 아 제가 네. 의견서 좀 요즘 바빠서 못 냈는데 네. 같이 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이동환 변호사도 고소인으로 네. 해서 좀 고소 대리하고만 하고 같이 이제 저도 네. 저도 이제 선임에 제출하겠습니다. 네. 아 그것도 좀 봐주세요. 네. 아까 무지개 투표지 제가 이름 지은 겁니다. 아 무지개 투표지. 김 사무장이 네. 김 사무장이 이름 지은 겁니다. 무지개 투표지. 네. 배춘입 네. 투표지에서 네. 무지개 투표지까지. 네, 오늘 지금 함께 법원에서 그 대법원 민원실에서 열람 등사실이죠. 네. 희미하게 나오는데 열람 등사실에서 지금 박 변호사님이 저를 놀렸어요. 아 형님 노안인데 이게 보이냐고. 노안인데 이게 보이냐고. 아니 지금 저번에 환경 캠프 갔다가 네. 그 김희보랑 안 보이신다고 해서 네, 형님 왜 안 보여요 이랬는데 네. 오늘 엄청나게 잘 보시는 네. 거예요. 와 완전 디테일한 게 다 보이는 거야. 이럴 때는 또 제가 또 아니 근데 제가 되게 네. 신기했던 게 그 네. 우리 그 박을재님 있잖아요. 박을재님 예. 이 이름은 괜찮잖아요, 그죠? 네, 괜찮아요. 그 인쇄 전문가 별칭으로 예. 예, 우리 얼재님이라고 하는데 예. 그분께서 엄청나게 예. 잘 밝히시는 거예요. 톡톡톡톡. 예. 예, 바로 그냥 예. 전문가니까. 아, 어, 근데 우리 우리 토령님도 딱 잘 보는 예. 것 같아. 아, 오늘 이제 저도 이제 아까 무지개 TV지 순서를 모르겠어요. 워낙.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그냥 보여주세요. 이 무지개 투표제라는 건 뭐냐 하면은 네, 오늘 진도 자료를 확보를 했습니다. 검사실에 여기 요 라인 이 라인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어떤 거는 녹색으로 되어 있고 또 어떤 마지막 장은 총 트는 색으로 네. 그러니까 뭐 빨갛고 녹색이고 빨갛고 녹색이고 전부 다 그래 이 라인이 라인이 검정색인데 그래서 제가 박을재님에게 급하게 연락해서 물어봤더니 네. 인쇄는 그렇게 나올 수 있다. 프린트는 안 나오는데 그게 절대 나올 수 없대요. 네. 종합백화점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상 오류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인쇄할 때. 우리 이동환 변호사는 네. 그때 이제 네. 전자개표기 돌리고 이제 네. 천안이 집이라서 그때 오늘 투표지를 상세하게 처음 봤잖아요. 네. 아 저도 오늘 그때 봤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네. 맞아요. 그래서 하도 저희는 이렇게 해서 네. 네. 두 분이서 싸우는데 집중하느라. 네. 자 오늘 저희도 정신이 네. 없었죠. 네. 네. 아니 근데 어제까지는 열람 등사가 안 된다고 해서 굉장히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열람 등사는 네. 그 지웠어요 일단. 아 사진을 지웠다 맞다 사진을. 인천 연수울에서 네. 그 봤던 사진은 지웠. 나쁜 놈들이죠. 근데 어떻게 예. 한 소감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그 감정이라 검증 기일에 법원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다른 직원이 캠코더를 가지고 현장에서 또 영상도 찍고 있고 그 현장에서 녹음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자료를 제출 받으려고 왔는데 사진은 없는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이제 그 전에는 어제까지만 이제 삭제했다고 들었어요. 예. 삭제했다고 들었는데 여기 와서 직접 물어보니까
일부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어. 이제 바뀌었네. 어. 황교안 총리 네. 전 후보께서 이제 강의를 하니까. 강의하니까 네. 그래. 네. 네. 이제 대법관을 네. 이제 더 이상 국가기관으로 신뢰하기 네. 어렵다. 이렇게 강경하게 얘기를 했는데. 예. 네. 네. 어디 있습니까? 예. 네. 약간 컴퓨터에 있는데요. 네. 아니, 그게 왜 컴퓨터에 있죠? 네. 그건 분명히 카메라로 찍었는데. 카메라 있어야죠, 카메라. 카메라에 그 칩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를. 그걸 포렌식 해야 되죠. 당연하죠. 증거인멸죄로 네. 고소하고. 네. 아니, 실제로 네. 고소장 언제 쓰실 거예요? 벌써 지금 그 양식 받아놨습니다. 박주현 변호사님한테. 아니, 근데 아까 변호사님, 진짜 아까 화가 났는데, 예, 예, 예. 참사무관이라고 하는 예. 사무관이랑 참사무관은 예. 좀 더 위인가 봐요? 참자가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곧 승진을 앞둔 사무관이다. 아, 이런 그, 의미로. 그런 의미.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마루봉 병장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갓 뭐 병장하고 차이가 있는 것처럼 한동안 변호사께서 예. 사무장입니까? 했더니 예. 참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참 사무장입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네. 승진 네. 직급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 아니 옆, 기분 나쁘더라고 근데 옆에 내가. 와가지고 네. 완장 차가지고 뒤집어지고 이러고 보고 있는데 네. 아 막 이거 찍지 말라 이러는데 네. 아니 그래가지고 저보고도 찍지 말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으로 예. 이렇게 그 복대리 위임장을 써가지고 예. 접수까지 하고 예. 사진을 찍었어요. 아유 이게 무슨 형식적으로 이게 참 말이 되나 싶어요. 예. 정말 자, 아무튼 오늘 예. 어쨌든 우리의 그동안 사진이 찍어졌다고 해서 정말 이거는 분노할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변호사님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오늘 아까 증거 보전을 보시니까 어떤 기분 들으십니까? 저희가 이제 심각한 충격을 받았죠. 대춘이 특별지, 실물도 보고, 진짜 다시 보니까 이게 두 번 겹친 게 아니고, 세 번 겹친 것 같아요. 그렇죠. 비례대표 국회의원 그 투표 용지의 양식이, 그것마저도 거기에서 한 번 더 일그러졌어요. 보니까. 도대체 이건 어떻게 출력이 되지? 계속 이제 머릿속에 물음표가 더 커졌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사실 열람 복사를 하는 것은 자유롭게 이렇게 해주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직접 내려와가지고, 이거 어디에 있었습니까? 보관 어디에 누가 있습니까? 했더니, 제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거. 봉인이 안 돼 있어요. 이거 왜 봉인을 안 하셨어요? 이거 보니까 봉투가 13개인데, 파란색 볼트 13개, 테이프조차 안 붙여놨어요, 보니까. 그냥 너덜너덜하게 그냥 이렇게 열어놓은 상태에서 들고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끼더라고요. 봉인이 네. 안 돼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사실상 그날, 제가 오늘 사진 찍은 것이, 네. 그날 확보한 투표지인지, 네. 또, 이거 네, 봉인이 안 돼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봉인이 네. 안 돼 있었어요. 이 법원에서 특히 봉인이야. 증거물을 그런 식으로 다룬다? 저는 오늘 와서 또 충격받았습니다. 저는 이게 도대체 어떤 상태로 보관되어 있을까? 그게 가장 관심사였거든요. 그런데 그 법원 직원이 쫄래쫄래 들고 내려와서 그냥 봉투가 이렇게 봉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거기에서 그냥 손으로 꺼내더라고요. 네. 아니, 저도 충격이었어요. 충격. 제가 네? 실제로 지금 네. 사진을 찍었지만, 네. 그 되게 황당했던 게, 네. 만약에 법원 직원이 작정하고, 네. 그냥 바꿔치기 하면은, 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봉인지가. 봉함이 안 돼 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진짜 문제다. 이런 생각이 좀 솔직히 들었어요. 저, 네. 이거 감정할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요. 감정하기로 했잖아. 그 직원이. 감정하니까 그냥 이렇게 갖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선배, 저한테는 손도 못 대게. 제가 살짝 만졌더니, 네. 짜증내면 손도 못 대게 했는데, 네. 어쨌든 싸우니까. 네, 제가 싸웠나요? 아까 막 이렇게, 아니면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네. 싸우면 나도 더 거들어야 네.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저도 막 그런 고민까지 막 될 정도로. 말 놓고. 네. 합시다. 예. 이럴 뻔했어. 이럴 예. 뻔했죠. 예. 어쨌든 잘 해서. 아니. 예. 근데 굳이 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문제인데. 아주.
아니 저 정말 황당했던 게 뭐였냐면 네네네. 그거였잖아요. 네. 아, 저도 사진 제 카메라로도 사진을 찍겠다고 했더니 네네. 열람 등사 신청을 한 사람만 찍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당했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이동환 변호사가 제 카메라랑 이동환 변호사 카메라로 찍겠습니다 이랬더니 그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고 해서 카메라 한 대로만 찍어 그 법칙이 있냐? 그래 없다고 해가지고 네. 그러면 즉석에서 네. 유동환 변호사의 네. 소송 복대리를 네. 선임서를 작성하면 네. 되겠냐 이랬더니 네. 아무 말도 못했잖아. 네. 그 자리에서 바로 네. 바로 네. 선임서지해서 네. 날인해서 네. 접수를 해서 다 됐죠. 네. 이렇게 네. 해가지고 지금 했던 거죠. 그게 그 대한민국 변호사를 왜 너무 대우를 할까요? 저희는 신사적으로 신청서를 내고 네. 물론 법원에서 허락하지 않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할 수 없었지만 허락받은 거에 대해서 신사적으로 그 열람 복사를 하러 왔는데 무슨 사무관이 옆에서 뒷짐지고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황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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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네. 진짜 근데 웃기는 게 배춘의 투표지 한 번 더 보시죠 배춘의 투표지라든가 우리가 이제 계속 골라내니까 네네. 나중에는 그 사람도 제가 그 질문을 했잖아요 네. 아니 사무관님이 보시기에도 이런 투표지가 나오는데 이게 네. 정상 같아 보이냐고 했더니 네. 자기도 그냥 찍소리 못하고 아니 내가 오늘 네. 국토본 회의방에 네. 그 말을 했거든요 무슨 말을 했냐면 이제 플래카드를 저 법원 앞에 네. 대법관 요구를 할 게 아니라 네. 그냥 그 재판 연구관하고 네. 그 다음에 그 법원 직원들한테 여러분 재검표 세 번 해보니까 어떠십니까? 네. 부정선거 확신하지 않으십니까? 네. 대법관님한테 사회로 부정선거다라고 네. 하는 보고서를 올리세요. 네. 이제 재검표 그만합시다. 그러니까 아니, 제가 이제. 어저께 네. 아니 그제죠 이제 재검표 할 때 어떤 네. 일이 있었냐면 그 이제 되게 재미있으신 네. 재판 연구관님이 있어요. 네. 그 조원들을 막 격려하는 막 네. 박수 치고 이런 분이 계셨는데. 아 이제 우리 그만 좀 봐야죠 이러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아 그 방법이 있는데 왜 모르시냐고 네. 그 뭡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니 보시지 않았냐고 다 가짜표인데 네. 이제 재검표 할 필요 없지 않냐고 네. 그냥 선거 무효 선언하면 된다고 네. 그냥 전체 무효 선언하시면 이 재검표 네.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냥 솔직히 이제 네. 잠실 운동장에 그냥 전국에 있는 그거 개표한 거 다 있습니까? 네. 자, 여러분들 캡처 뜨세요 캡처 한 번 더 이렇게 이렇게 자 캡처 뜨세요 여러분들 이게 그 유명한 배춘입 투표지 그러니까 이게 비례대표인데 비례대표도 바로 이게 민생 바로 밑이죠 아니잖아요 이게 자세히 보면 네. 자세히 보면 네. 또 간극이 또 있어요 예 네. 네, 그래가지고 네. 여러분 네, 여러분 예 네. 예, 이거. 네. 예. 아니, 이런 걸 보고도. 그러니까. 와. 아니, 그러니까, 생각 없이. 예. 대법관님이 유효, 무효 판정하는 예. 거 그대로 우리는 예. 판단권이 없어요. 이러면서 예. 아무런 말씀을 안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사전 투표 관리관이 예. 관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 사전 투표 관리관이 돈 찍혔네, 또. 성도 사동 예. 투표 관리인. 예. 이 사람은. 예. 과연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예. 그리고 네. 또 네. 테이프도 네. 대박. 아씨, 테이프도 대박. 네? 아니 근데 우리 토령님 진짜 잘 보더라. 아니 진짜 다음 재검표할 때 데려가야 되겠어. 아니 정말 디테일하게 잘 보더라고. 네, 와, 나 진짜 새로 발견한 것도 있잖아 제가. 아니 네. 진짜로 놀랐어요. 네. 그 보니까. 여러분들 이 테이프가 과연 국산으로 보이세요? 아니, 투표지에 왜 이 테이프가 붙어 있어? 양산, 아니, 네. 그, 거기, 거기서도 있었어요. 양산에도? 아니. 그럼 제가 그 영등포? 영등포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비싼 게. 근데 영등포에는 그냥 네. 유리 스카치 테이프로. 아, 요거, 유리 테이프. 이런 유리 테이프. 우리가 흔히 네. 볼 수 있는 유리 테이프. 위에 하얀 부분. 예. 네. 여기, 이게 유리 테이프로 딱 붙어 있는 거고. 네. 이 지금 요게 찢어진 건데, 이 찢어진 걸 유리 테이프로 붙였어요. 근데 이게 왜 있냐고, 이게. 이 노란색, 이게. 전 진짜 아, 이거 출처만 밝혀도 대박일 것 같아. 이게 우리가
그 공박스에 박스 붙일 때 보면 노란 테이프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OPP 테이프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는 이렇지 않아요. 그죠? 이렇지 않고 매끈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줄이 있잖아. 골판지처럼. 예. 네. 하여튼 이 결이 있잖아, 결이. 네, 결. 예, 네, 이게 과연 진짜 여러분들 국산으로 보입니까? 그러게요. 네. 중국산이네요. 박스 포장용 테이프. 그니까, 아...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거, 출처를 네. 누군가가 그러니까. 분명히 알 것 같아. 예, 한번 더 보여줄 수 있어요. 캡처 우리 알리바바에 예. 이거 만들 수 있냐고 한번 문의해볼까? 그러니까 이 투표지도 마찬가지로 예. 사전투표 관리관이 예. 두 장 찍혀 있잖아. 있는데 이렇단 말이지. 예. 그죠? 여러분들 이거 캡처 떠가지고 예, 이거 캡처 떠가지고 또 관련 업계에 계시는 분들 공익 제보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공익 제보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투표지예요, 이게 투표지. 아, 가구 시트지에 붙이는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아, 그렇게 아, 보이기도 해요. 예. 그럼 가구점에서 장난했나? 작업을? 그렇죠. 야. 근데 내 생각에는 이런 거를 붙여갖고 예. 그거를 예. 보내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이동환 변호사님께서 정말 큰 일을 해내셨고 또 박주현 변호사님께서도 큰 일을 해내셨고 네.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오셔가지고 네. 예, 빨리 오라고 네. 빨리 오라고 해가지고 부랴부랴 택시 타고 왔는데 굉장히, 큰일 하셨습니다. 예. 아유, 네. 큰일은요 뭐 그냥 저도 아니 좀 눈으로. 두꺼웠어. 아니 네. 감촉을 보니까 좀 두꺼웠어. 네. 처음에는 나 만지지도 못하게 해가지고 짜증났는데 자기가 다 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가 하기 싫으니까 이제 내가 해줄게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 만지니까 아 예, 네. 저도 바로 느껴버렸어. 네. 예, 되게 예민하신 분이야. 아 여러분 이건 성적 표현 제가 아닙니다. 노안이라도 제가 아니 근데 진짜 가까이 있는 건 정말 디테일하게 잘 보시더라고요. 네. 색깔도 잘 보시고 네. 아니 제가 그 박을재님 네. 딱 보면 탁탁 잡아내더라고. 그쵸, 전문가니까 이제 바로. 아니 그게 네. 처음에는 사실 아까 이제 형님 네. 보셨잖아요. 네. 그 약간 끝부분이 그 찌그러져 있는 거. 밀린 거? 예. 네. 그거를 몰랐어요. 네. 근데 박을재님이 이거 잘못됐다고 네. 이 이상한 투표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가 이상합니까? 이렇게 했는데 진짜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전부 다 그래. 네. 그래서 제가 네. 그 어디냐. 영등포울은 네. 그냥 100장을 다 감정 신청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했어요. 네. 왜냐면 그게 한꺼번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 증거 아닙니까? 네. 근데 안 받아주더라고요. 네. 아무튼 빳빳한 신권 다 버리고요. 아, 참. 그러니까 오늘 제가 처음 본 거는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무지개 투표지. 요런 1번 일그러진 그 부분 라인이 빨간색. 2번은 민경욱은 녹색. 네. 또 3번은 또 파란색. 네. 또 빨간색. 4번은 뭐 파란색. 그리고 밑에 사전 투표 예. 관리관인 그 부분은 총 천연색, 네. 삼색. 예. QR 코드도 삼색. 예. 이거는 처음 봤는데 이게 과연 그 프린터로 예. 출력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을 이제 네. 저는 계속 이제 파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정말 오늘 그냥 선관위 직원한테 이렇게 만들어 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아니, 나는 아니 저는 그냥 네. 투표지 네. 한 1000장 주고 네. 우리가 네 번을 접는 겁니다. 그렇죠. 네 번 접고 네. 일주일 안에 펴라. 그렇지. 우리가 넣어가지고. 네. 아, 다림이 다르죠? 그렇게 해가지고, 다림이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타지. 거기가 타지, 뭐. 야,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진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오늘 예, 증거 보존된 걸 갖다가 우리가 또 남길 수 있어가지고 다행이고, 이제는 우리도 언론 플레이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이거 보고 예. 침묵하면 돼요. 여러분, 7번 보이죠? 7번. 이쪽 부분, 어긋난 부분. 예. 이런 부분이 다 엉터리란 겁니다, 이게. 문제는 지금 저희가 검증을 한번 했는데, 봉인이 안 돼 있어요, 봉인이. 아까 봉인 네. 그 네. 빠지러 갔잖아요. 뭐라고 했는데요? 아니, 사라졌어요. 재빨리 사라졌어요. 아, 사라져버렸어요? 네. 네. 또 자기 책상에 서랍에 넣었겠죠? 아니, 제가 볼 때는 네. 또 보고하러 갑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네. 또 선관위에 보고하고 네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선관위 보고됐어요 이미. 아 이미 보고됐어요? 아니 형님 방송 안 볼 것 같아요. 아, 형님 방송을 너무 많이 하니까 네. 그 보고서 담당하는 애들이 아씨 왜 방송 그만해라 이렇게 아마 이런 보고서도 올 것 같아요. 네. BJ톨 요즘에 한강 사건에 대해서 네. 관심이 많음. 부정선거에 좀 이제 됐으니까 안심입니다. 뭐 근데 갑자기 재검표 이후에 계속 네. 방송함 막 최근에 막 거물들을 만나기 시작하고 있으면 막 이러면서. 근데 변호사님 오늘 신권다발 말은 많이 들었고 네. 사진은 많이 봤는데 네, 네. 오늘 제가 직접 제 눈으로 보고 만져본 것도 처음이거든요. 네. 야 이거는 투표용지도 두껍고 우리 사무실에 있는 그 투표용지 거의 네. 백모조잖아요. 그거랑 완전 달라요. 야 이거는 진짜 나름 전문가예요. 전문가. 아. 와 야, 참관인으로 되게 강추해야 될 것 같아요. 얇은 그 롤 용지면은 예.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아치형으로 휘어져 있어요.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휘어져서 나오고. 그건 절대 불가능해요. 예. 한번 접어도. 그렇죠. 아니 지금 그러면 진짜 원상 복원 기능을 예. 정확하게 얘기를 했다. 예. 롤 용지를 주고 그렇죠. 빳빳하게 예. 원상 그건 원상대 아니야. 예. 사실은 원상은 예. 원래 이렇게 원형이니까 예. 예. 정말 엉터리거든요 이게. 얘들이 그 이렇게 잡고 만 이렇게 넣으면은 펴진다고 했거든. 그 말이 다 거짓말이에요. 예, 거짓말입니다. 정말 선관위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지금. 이 거짓말 많이 하는 거 어떻게 네.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국가기관이 이렇게 거짓말을 네. 많이 하면 되나? 나중에 그럼,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은 이제 오늘 또 추가적으로 발견한 거 있는데 이제 또 회의를 해야죠. 회의를 하고 예, 예. 일단은 저희가 처음으로 획득한 거고요. 검증길 이후에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을 이제 사실 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오늘 저희가 사진만 찍은 거고 네. 그거는 이제 분명히 정밀 감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정밀 감정 네. 그 감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계획이요? 너무 할 게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인천 연수 그 인천 지검에 제출할 증거가 좀 많아졌어요. 물증을 제출을 더 했어야 되는데 사실 재연 투표지만 우리가 냈거든요. 근데 지금 지금 이제 내면 네. 되잖아. 되게 궁금했거든요 인천 지검에서. 박준희님 빨리 안 네. 보내지 의견서 보낸다고 했는데 네. 왜 안 보내지 이랬는데 네. 제가 이제. 그 인천 요 영등 보고까지 끝내고 좀 보내려고 해요. 혹시 인천 지검 관계자분들 혹시 네. 보시는 분 있으시면 그렇게 보고해 주세요. 네. 이제 박준희가 이제 낸다고. 네. 검찰은 중앙지검에서는 또 할 수 있겠다. 네. 아씨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실물을 또 봤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할 수 있는 그 대상. 스캔 파일, 네. 이미지 파일, 스캔 파일이 없다 이거예요. 저는 이거를 복구를 해서라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복구를 해서. 네. 아, 그 컴퓨터를 네. 복구를 할 수 있네. 포렌식. 네. 포렌식 하면 복구됩니다. 네. 네. 저는 이게 전자서적이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대상물이 동일해야 되는데 이게 어그러진 거예요. 선관위, 선관위가 어느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우리 네. 이동환 변호사가 네. 그. 태블릿 PC에 꽂혀가지고 그렇죠. 네. 그 이미지 파일에 대해서 네. 되게 민감하게 반응해요. 맞아, 맞아. 예. 태블릿 PC. 거기에 대한 예민성이 네. 상당히. 그렇죠. 예. 거기도 검사가 원본을 없애버렸거든요. 검사가 아니지.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검사가 아니잖아. 검사가 원본을 네. 왜 없애? 선관 선관위 직원이 없었대. 아니 네. 태블릿 PC. 아 태블릿 PC. 태블릿을 그거를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 여기네 여기 대검 디지털. 디지털 증거 저기입니다 여러분. 네. 화재 장소가 났던 네. 에 보관돼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다는 거거든요. 자기네들이 보관을 했는데 한 거의 한 80% 이상 사라졌다 이런 식으로 법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게 이종원 씨 있잖아요. 네. 이종원 씨 소송도 그래요. 네. 이종원 씨 소송도 그 투표지가 화재가 났다니까. 잠깐 네, 불이 네, 났는데 네, 하필이면 네. 그 투표지가 불에 탔어요. 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도 불나는 거
대법원도 불러가는 거 아닌가? 할 수도 있겠지. 와. 만약에 이제 네. 선거 무효 소송이 인용될 네. 것 같습니다. 이러면 네. 갑자기 대법원 재판까지 한 명씩 없어져요. 자, 아무튼 네. 이제 그러면은 이제 네. 두 분이 이제 정리를 하실 거고, 그죠? 네, 네. 또 별도로 또 방송이라든가 네. 우리 국민들께 알릴 거니까. 네. 자, 마지막으로 네. 네, 이동환 변호사님 네. 한 말씀. 저희는 저의 목적은 진실 추구입니다. 진실. 진실이 뭐냐? 우리는 4월 15일 날 내가 찍은 도장, 그게 진짜냐 가짜냐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걸 확인을 못하게 하는 게 지금 선관위와 대법원이잖아요. 이런 상태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못한다. 그죠? 국민이 하찮은, 진짜 지나가는 하찮은 국민이라도, 뭐 국민 중에 하찮은 국민은 없겠지만요. 누가 제기를 하더라도 이 내가 선거한 게 제대로 됐냐? 이걸 국가에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네,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숨겨진 정신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아, 네. 아우, 정말 좋습니다. 아, 동환이 예. 파이팅! 예. 점점 더 세련되어지고 있는 이동환 변호사님이셨고 박수현 변호사님. 야, 오늘 사실 검증 목적물이 제가 봤던 투표지들이 몇 개 없어요. 왜냐면은 네. 그 한자 한자가 또 색깔이 다른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 못 보셨잖아요. 못 봤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20장이 연속으로 나왔어요. 20장 연속으로? 예. 그러니까 민자가 이상한 거, 주자가 네. 이상한 거. 네. 그 다음에 정말 이상한 또 투표지 또 있었어요. 그 주정국한테 투표한 네. 게 완전히 이상한 거였거든요. 네. 아까 그 종이 있죠? 네. 그, 아예 그 테이프 이상한 거. 네, 테이프, 네. 그런 거 하고 막 이상한 개떡같이 돼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정말, 아니, 진짜, 이 표현이 그냥 그런 네. 표현이 아니에요. 욕 같은 표현이 아니라 정말 그런 투표지였는데 네. 조재현 대법관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 1번하고 2번만 하면 되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아, 그, 욕 나올 거 같아. 아, 그래가지고 제가 답변 안 했어요. 근데 그걸 왜 물어보나 싶었더니 그건 7번이라고 빼버린 거예요. 어차피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세트로 이렇게 해서 어, 니하오, 막 이러면서, 니도 뭐 중국에서 갖고 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갖고 이상한 투표지들을 이렇게 하자 있는 물품들을 보냈는데, 어쨌든 그, 이, 그런 것들을 많이 뺐습니다. 많이 빼도 정말 엄청난 것들이 많았어요. 우리 톨형님이 보신 그 증거, 중에 2번, 예. 7번, 예. 또 옆에 끄따버리, 예. 그 다음에 오늘 또 보니까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 이쪽에 선도 완전히 어그러졌더라고. 예. 그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건 몇 장이 있었냐면 최소 수천 장, 와. 아니면 수만 장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될 거예요. 법원 직원들이 생각 없이 이렇게 세 개만 했을까요? 그래도 공부도 좀 한 친구들인데 원래 공무원 중에서 제일 어려운 공무원이 어딘지 압니까? 선관위? 아니에요. 그럼요? 1등은 법원공무원. 법원공무원? 네. 아... 모든 공무원 직렬 중에 네. 제일 최상위가 법원공무원.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법원공무원이 제일 서열이 높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직급이 높다는 게 아니라 네. 그 커트라인이 그 법원공무원 엘리트들이 간다? 그냥, 그냥 그나마 네. 공무원 중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 애들, 뭐 연수원에서 최상위 성적을 가진 사람들이 법원 판사가 되는 것처럼 공무원들도 법원 공무원을 되게 많이 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세면서 생각 없이 했을까요? 저는 안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뭐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마 법원 공무원들 중에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 토울형, 우리 박준 변호사 TV 이동환 변호사 TV도 있죠? 네네. 네, 이동환 변호사 TV 이렇게 애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법원 공무원이 계시다면 동료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오늘 판사 친구를 만났거든요. 네. 야, 이제 부정선거 다 드러났다. 예? 이러는 거야. 네. 왜? 이러. 아, 재검표에서 다 가짜 투표야. 이렇게 얘기를 네. 했는데, 네. 아, 왜 우리는 모르지?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2인 제안을 하고, 뭐 점심때는 4인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코로나 얘기만 하도록 해서 관심사를 돌리는 건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겁니다. 사돈 8촌까지 그래 자기 모교 게시판에 가가지고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일어났습니다.
증거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오늘 이제 획득한 증거가 세상에 공개되면 좀 더 분명해지겠죠. 예, 좀 더 분명해질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일들은 더 많은 시민들에게, 더 많은 국민들한테 우리나라에 4.15 부정선거가 있었음을, 그리고 앞으로도 부정선거가 있을지 모르니까 점점 더 우리가 감시의 눈으로, 그리고 범죄자들은 응징해야 한다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임해야 할 것입니다. 아유, 오늘 정말 네. 큰일 하신 두 분께 네. 큰일 하신 두 분께 제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네네. 네. 아무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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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이따 자세한 거는 우리 변호사님들이 또 별도로 막 하실 겁니다. 자료 정리해 가지고. 네. 자, 그럼 박수 마칠게요. 네. 안녕. 홍인종. 9월 10일. 아, 그래요?